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불렸던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빠질 때마다, 지난주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버텨야 된다.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의 테마의 계절도 이제 끝나갑니다. 요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보셨던 내용이고. 자, 우선 이제 요번 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매일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에코프로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은 좀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빠지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했죠. 미국 성과는 곧 이루어집니다. 미국 성과는. 자, 요거는 별표 3개를 쳐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성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에 대한 관계 설정이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경기의 부진이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 달은 초전도체, 그런 맥신,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결국 그 종목군들은 주도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도주 패턴을 보여왔던 2차전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자, 그 말이 적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2차전지 기업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이상로가 얘기하는 이 미국 성과는 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례적으로 회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제 회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회담과 회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회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특징적인 날을 기반으로 해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례화하는 것을 이제 회의라고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해 볼수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에 대한 경제 안보적인 관계를 좀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일본과에 대한 관계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부분 자체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적인 측면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받는 것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중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좀더 이런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뭐라도 좀더 얻어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과에 대한 관계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도표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이제 주요 수출 지역별 품목 구조를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IT를 제외한, IT는 국내에서도 국가 근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IT에 대한 수출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이 IT에 대한 대부분 수출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아세안 국가들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약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요 수출 지역별 품목 구조를 같이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대중무역에 대한 부분은 이 IT라는 부분 자체가 5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50% 이상은. 하지만 미국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BIT 부분이 지금 현재 70% 가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BIT 부분 자체가 80% 가까이가 됩니다. 현재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출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고,
대신에 IT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중무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재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미국과 유럽에 대한 부분의 수출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현재 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BIT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공품, 석유화학 제품들, 자동차, 기계, 철강금속, 석유 제품, 자, 선박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을 때? 바로 미국과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했을 때, 친미적인 무역 구조를 가졌을 때는 결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쪽이 훨씬 더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현재까지 배터리 증가액을 같이 한번 보시면, 배터리 수출 증가액을 보시면, 자,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이 물론 일각에서는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을 함께 붙이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 없이 상승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에 대한 뜬소문으로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팩트에 기반한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붙여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인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인도. 예전에 인도 사이다라 했는데, 자, 농담이고. 자, 인도 뭐예요? 인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를 키우겠다. 그러면 인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배터리 수출 증가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헝가리, 이탈리아, 어딥니까?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배터리 수출 증감이 줄었던 곳은 어디냐? 준 곳은 중국, 폴란드, 홍콩, 프랑스 쪽. 결국엔 이쪽은 뭐예요? LFP라든지 또는 중국산에 대한 배터리를 쓰는 쪽은 줄었다는 얘기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인도 시장은 배터리 수출 증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 구조상 봤을 때 일본과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미국과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인도와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확장될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반등 행세를 조금 붙이면서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지금 오늘도 4.8%. 자, 회장의 구속권은 선반영 됐다라고 얘기했죠. 선반영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8월 달 테마의 계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2차전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 대표님, 그러면 추격 매수 해도 되겠습니까?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염두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빠질 때 믿음을 가지고 사라고 했죠. 그죠? 빠질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스탠다드는 뭐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뭐예요? 빠질 때 사는 것이 베스트라고 했죠. 결국엔 지금 이 흐름 자체를 붙이면서 저는 전고점까지는 강하게 한번 푸시는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현재 바닥 번역에 대한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고 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과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바닥을 찍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찍는 체크 포인트가 뜨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 코스모 신소재도 앞에서 8월 8일에 바닥에 대한 신호 뜨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LG화학도 여기서 바닥 신호 이미 드러났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거.
이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올 수 있고. 자, 포스코 홀딩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아직도 큰 움직임이 나타내줍니다. 왜? 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튬 가격이 최근에 빠지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양극재 기업들하고는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양극재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강하게 좀 더 푸시를 한다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따라서 동조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 그렇다 보니까 차트는 대부분 다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고점까지 대표님 가능합니까? 물어보시던데요. 전고점까지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빠르게 가면 좋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9월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8월달 테마의 계절이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내용이 있지만, 그리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 테마주들이 한번 바람이 훅 부니까 흔들렸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8월 달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고 물주고 했던 이 2차전지 기업들이 9월 달 추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군들 앞으로도 좀 보시면서 업황 자체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좀 준비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